최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빌라로 매매 수요가 몰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또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빌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의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 은평구는 올해 빌라 매매 거래 비중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빌라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은평구는 재개발 지역은 좀 많이 올랐고요. 재개발 동의를 받는다든가 뭐 이슈가 있는 데는 좀 많이 올랐고. 서울 전체를 놓고 봐도 빌라 거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총 5만 1,708건. 전체 주택 매매 건수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신설통합기획을 비롯한 도심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한 빌라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60제곱미터 이하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거의 압도적이라 웬만하면 어떤 차익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에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거듭되는 한 빌라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비해 황금성이 낮고 재개발 사업의 성패도 불분명한 만큼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똘똘한 게 되는 유형들은 괜찮은데 비선호 유형으로 남아있는 유형이면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재산 가치에서의 감가상각 요인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빌라. 상대적으로 싸다는 장점 이상으로 한계점도 분명한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